야, 이제 마마무가요, 정말 한자국 캠페인을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메스의 리더죠, 박장현, 그 다음에 막내 이현석 군이 함께하는 프로메스 H. 앞으로요, 이 에임을 능가하는 가수로 성장할 겁니다. 자, 프로메스 H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느껴졌던 찬성만 너는 그대로 만났어 어깨를 짚은 이들을 내려앉았으면 이제야 이렇게 저를 심하게
네, 저희 브로맨스는 4인조 보컬 그룹입니다. 네, 4인조인데 저희 둘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브로맨스 H라고 소개가 됐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H, 현석의 H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뭔가 저희 유닛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결성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저희 유닛의 이름을 공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희 팬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 유닛의 이름을 네, 공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이렇게 핸드업 캠페인이라는 이렇게 의미 깊은 곳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일단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브로맨스가 처음 이름을 알렸던 화곡 선배님과 함께 부른 벌써 겨울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힘센 여자 박보영님께서 나오셨던 네. 거기 드라마 OST를 들었었거든요. 사랑에 빠진 걸까요? 이런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내 주름이 나를 안대요. 그대로는 나의 눈빛에 숨기지 못하고 다른 동안 좀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내 주름이 나를 안대요. 무대도 하게 되고 네. 둘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장현이 형이 네,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곡은 제시제이의 뱅뱅을 준비했습니다. 네, 둘이서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데 네, 넷이서 하는 에너지만큼 낼 수 있게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함께 뱅뱅 따라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는 이제 이 곡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브루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